수천 년 지속되며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될 것입니다. 또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기한다면 나중에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해양 투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. 그렇다면 해양의 안전은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범죄를 자행하시고 것이고 우리 청년 세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 일본의 무학 폭력적인 그리고 우리에서 가장 피해가 큰 방사능 물질을 유출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. 막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단지 불안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이 내포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당에 그것을 찬성하거나 또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대통령이 있거나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